앞서 저희 차홍선 대표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이 유럽에서 나온 탄소 국경세 부과 이슈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이 수소 관련주를 찾는데 혈안이 될 것 같다. 제2의 테슬라를 분명히 찾고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조성기 기술 고문님, 제약시장 고문의 강혜경 고문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기대를 가득 높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그 유럽에서 나온 이슈부터. 예. 네. 그러니까 저번 주, 그러니까 7월 14일부터 예. 이렇게 수소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면 그런데 이제 그 FIFO 55,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친환경 정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영문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2035년에는 친환경차로 가야 된다. 그리고 탄소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들 보면은 90년도 대비 탄소를 55% 감축하라는 것도 굉장히 강화된 거였고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보면은 보시면은 이제 푸른색이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 유럽 연합이 그 국가별로 있는데 60km당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만들겠다. 그것도 예상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전기차 충전소가 문제니까 했는데 이 빨간색이 문제입니다. 붉은색이 문제인데 뭐냐면 이게 딱 이게 문장이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150km당 수소 충전소를 설립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장이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송용 쪽에는 수송용 시장이 지금 이제 석유가 매년 한 3천조 원을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차, 휘발유차, 경유차 만드는데 한 2천조 원에서 5천조 원 정도 시장인데 석유차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카테고리를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이제 테슬라든지 이렇게 이제 2020년부터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이제 있는데 한 개의 축이 더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전혀 넘어서는 그러니까 수소를 키우겠다는 유럽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쪽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 수혜주를 제가 볼 때는 짧게 길게 여기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수소라든지 전기차에 매달리냐면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흔히들 보면 3천조를 소비를 하는데 주요 지역이 붉은색이 아시아에서 소비를 해요.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 유럽에서 소비를 하고 미국에서 소비를 하는데 뒷장 보시면 딱 알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얼마냐면 매년 한 600조를 써야 되는데 이 녹색을 한번 보세요. 유럽에서. 석유가 안 나. 네, 석유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북해산 브렌트에 브렌트가 네.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조를 쓰고 있고 400조를 휘발유차, 경유차를 만드는 데 쓰고 있으니까 이 천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기술의 패러다임을 이제 수소로 이렇게 전개를 하겠다. 근데 전기차, 수소차로 키우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흔히들 보면은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움직인 거 보면 전기차를 대표하는 기업이 뭡니까?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언제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수소차도 이제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과거로 돌아가면은 8년 동안에 테슬라가 한 650조 원이 됐는데 몇 배를 움직이냐면 170배를 움직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작년에 17배를 움직였어요. 그런데 앞에 붉은색, 푸른색 선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2013년도에 10배를 먼저 움직입니다. 10배를 움직인 상태에서 6년을 계속 횡보를 하다가 그다음 17배를 가요. 그래서 170배를 맞췄는데 2013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매출액이 2천억이었어요. 2천억, 4천억 하다가 2조 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10배로 올라갔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현재 40조 올라가면서 17배 올라가고 토탈 170배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2013년에 테슬라가 움직였다면 잘 느껴지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움직이면
이렇게 주가는 이미 10배 정도는 반영해드라는 게 이제 학습적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자, 유럽에서 친환경차 친환경차를 한 대 축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언제 움직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재 기업을 참 잘해주시잖아요. 다음 장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소재 기업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보면은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보면은 매출액이 언제일 때 움직이냐면 테슬라는 2천억에서 움직였어요. 완성차는. 그런데 소재 기업은 얼마일 때 움직였냐면은 단 매출액이 350억일 때 16배의 기초가 됩니다. 네. 그리고 5천원까지 올라오니까 음극재가 이미 주가가 16배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빨라요. 제가 볼 때는. 시장 빠른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수소차 관련돼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50km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설립해 주겠다? 왜 그럴까? 지금 600조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유럽은.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근데 지금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수소 연료전지차는 이미 좀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 일본하고 같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 생산이 조금 약했습니다. 수소 생산이 원래는 부생수소로 해서 이런 정유공정에도 들어가고, 탈환공정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공정에도 들어가는 그런 그레이 수소는 있었는데, 이런 그린 수소 쪽으로 60만 톤 이렇게 생산하겠다? 60만 톤이면 400만 대거든요. 수소차 분들. 지금 300만 대 전기차 가지고 지금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죠? 400만 대를 30년까지 생산하겠다. 그래서 수소 쪽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수소 쪽에 많이 연동돼 있는데 이게 실적이 좋아요. 지금 에틸렌 가격도 반등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국의 페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에틸렌 가격이 지금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백신을 주사 맞으면은 더 좋으니까 실적 플러스 수익 성장을 겸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수소가 큰 화두가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은 미국 페드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익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화학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페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에다가 전기차 수소차 소재 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집중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특히 또 제가 볼 때는 한 개의 축으로 또는 수소다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 기업이 상장사 중에는 뭐가 있어요? 수소를 잘 준비하는 기업은 롯데그룹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효성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어디요? 연료전지차는 현대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롯데, 현대 그리고 중간에 제가 볼 때 두 개의 그룹이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전기차 이슈는 충분히 예상이 됐지만 수소 관련해서 이제 서프라이즈한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유럽에서 발표가 나오면서 수소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고문님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가 근데 네네. 정확하게 뭐예요? 좀 개념적으로 딱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전기차는 전기 용량을 딱 실어 가지고 그걸 방전시키면서 가는 자동차고요. 수소차는 수소 탱크에다가 수소를 싣고 가는 거죠. 전기를 실었다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배터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작은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데 수소를 넣어서 수소에서 나온 전자를 흘려서 이제 발전해서 그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보통 이제 리튬이온 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지 배터리 전기차는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튬을 얼마만큼 실었느냐. 얼마나 전기 용량이 큰 걸 실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멀리 갈 수도 있고 뭐 큰 차를 갈 수도 있죠. 수소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소가 가벼우니까 발전하는 부분은 좀 작아도 되고 수소 부분이 이제 결국은 연료를 주는 셈인데 수소에서 전자를 떼어서 흘려보내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만들면 수소 발전소가 되겠죠. 그런 식인데 이제 작게 만들어서 차를 하다 보니까 단적으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제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데 배터리 킬로그램당 얼마만큼 파워를 낼 거냐. 이게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튬 배터리 같으면 얼마만큼 나올 거고 수소 같으면 얼마만큼 나오잖아요. 그게 비교를 해보면 수소 쪽이 훨씬 유리하다. 아, 그렇습니까? 예,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대형 트럭, 버스, 선박, 심지어는 뭐 철도 비행기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훨씬 큰 걸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수소 비행기. 결국은 보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그 용도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좀 작은 거 할 때는 배터리가 좀 더 유리하고 크고 무겁거나 이럴 때는 길게 가거나 이럴 때는 수소가 더 유리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런 이제 경제력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수소에너지가 보편화되고 상용화되려면 그렇죠. 기술적으로 어떤 걸 더 보완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그 수소 자동차는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조금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기를 물을 가지고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그냥 쓰면 되지. 네. 뭘로고 물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드느냐 이게 이런 그러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같은 것들은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들쑥날쑥하잖아요. 많이 나올 때 적게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물 분해를 해서 수소로 저장을 했다가 또 안 나올 때는 그 수소에서 전기를 다시 만들어서 쓰고 이렇게 재순환할 수 있어. 선순환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이런 데서 나오는 보통 그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에서 하고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다시 전기를 만드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상호 보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서로 동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충분히 그런 거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물 분해라든지 혹은 저장 방법이라든지 또는 운송 방법 그리고 다시 이제 수소에서 다시 전기로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백금 촉매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백금 촉매가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이 백금 촉매를 적게 쓰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지금 최근 2,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보편화되고 있을 수 있고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 마침 오늘 또 주식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수소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데 뭐 오늘 하루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긴 그림에서 제2의 테슬라와 같은 수소 관련 주식을 찾는데 그야말로 투자자들이 혈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나온 유럽의 탄소 국경세와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오면서 2분기 글로벌 빅파마의 성적표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 부분은 강혜경 고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대가 높죠, 실적에 대해서. 예, 먼저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 근데 결론은 좋은 실적이 좀 발표가 될 것 같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예상되고요. 그 기업들 중에서 보면 좀 예상하실 수 있는 게 코로나19 관련한 백신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도 좋은 실적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미국장 안 좋을 때는 코로나 변이 이제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렇죠. 사실 글로벌에서 보는 시각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년 이 백신 매출액을 좀 낮아질 것으로 글로벌에서는 좀 보고 있죠. 이런 시각에 대한 거 하나 좀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이자 백신 파이자 그 백신의 매출액은 매년 좀 낮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모더나 작년 연초에 이제 $20 그 주가가 $20 하다가 지금 $3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S&P 500에 오늘 밤부터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약 120조 원 이상으로 이렇게 좀 높아졌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지금 빅파마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이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투자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참고해야 될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글로벌을 좀 참고하시는 게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시는데요. 약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일단 이번에 이제 백신을 보시면서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글로벌에서 예를 들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데 1등부터 5등까지가 좀 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실제 백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2분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지만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파이자의 예를 들면은 올해 약 31조 원 매출액이 백신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21조 원 그리고 2023년이 되면 약 10조 원의 매출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여파는 글로벌 시각으로 바라보면 좀 더 낮아진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나오든 아니면 부스터샷에 대한 증량이 되든 그래도 전체 백신 매출액은 낮아지니까 이런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러한 시각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더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인데 그럼 국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위 안에 실제 약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글로벌에서의 경쟁을 하려면 1등부터 5등 안에는 좀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내가 아주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있죠. 지금은 예전에 합성의약품에서 그 바이오 시밀러까지 올라왔고요. 지금은 이제 또 신약을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좋은 기술을 가진 바이오테크도 국내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만든 경험은 많이 좀 부족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보면서 제약 섹터를 좀 많이 바라봤을 때 신약을 만들려면 좀 더 글로벌에 대한 임상의 경험이 좀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1등부터 5등 안에 어떤 이 특정 질환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어야 국제 경쟁력이 좀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늘 시간이 짧습니다. 네. 자, 오늘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조성기 기술 고문님,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